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박창규 탁구교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환기도 시켜놓고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고 습해서 막 후덥지근하고 그래가지고 환기를 많이 못 시켰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햇빛도 쨍쨍하고 해가지고 환기시켜놨으니까요. 자, 여러분, 박창규 탁구교실로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겨드릴 부분은 제가 어제 이제 회원님들하고 핸드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 플레이를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디를 많이 잡았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게임 스타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든 서비스를 다 넣은 거예요. 커트 서비스, 회의든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다 넣고 나니까 막 9대9, 10대10 이렇게 막 조마조마한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서비스를 넣을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는데 마지막 듀스나 이런 데서 상대방이 10점이고 제가 9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제가 서비스를 이겨보려고 하는 욕심 하에 회의든 서비스를 길게 넣는다거나 짧게 넣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리시브를 했어요. 근데 볼이 들어왔는데 볼이 막 열로 튀고 막 좀 어렵게 와서 제가 실수를 해서 다 잡아놓은 포인트를 놓쳐서 그때 보면 제가 어제는 이제 지는 게임을 했는데 문득 딱 게임을 끝나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플레이를 그냥 내가 내 특기가 드라이브니까 커트 서비스를 가볍게 그냥 짧게 넣는다던가 아니면 너클 서비스를 짧게 해서 좀 쉽게 플레이를 만들어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득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서비스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더라도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다 들키고 나면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정작 이거를 넣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서비스를 넣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내 그 다양한 플레이와 시스템을 하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주저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풀어나가실 적에 내가 서비스를 막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서비스로 득점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 포인트에 가서는 그 서비스에 의해서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 내 서비스 변화가 좋은 것도 좋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풀어나가는 경우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게임을 해본 결과 저도 그래도 박창규 탁구교실에서 실력자인데 항상 게임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게임을 하시게 되면 조금 내가 서비스가 이게 좋지만 너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이상하게 그것만 넣게 돼요. 다른 걸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이 서비스를 조금 제 생각에는 너무 회전 위주로 너클 위주로 너무 가져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서비스를 넣게 되면 거의 횡회전 서비스를 이렇게 짧게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게 되니까 볼이 많이 흔들렸고 제가 좀 더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회전 서비스를 짧게 이런 거 그럼 상대방이 한두 번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건들면 제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강하게 넣고 내가 플레이로만 하려고 했더니 제 실수도 어제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넣고 막 득점하려는 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뭐 와이드 서비스를 뭐 횡헤더 서비스 어제 보니까 제가 너무 이런 식으로 횡헤더 서비스를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뭐 너클 뭐 전진. 아, 제가 아침 일찍부터 서비스를 넣으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실수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게임할 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 영상 보시고 오늘 조금 좀 더 보다 나은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오늘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자, 이런 커트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요. 자, 서비스를 통한 게임보다는 내가 상대를 짧게 붙이고 먼저 선제 공격 3959 시스템으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실적 꼭 챙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시간 되시면 박찬규 탁구교실로 놀러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